어디요? 안에 텐트는? 좀 전에 막 비 많이 와서 그랬구나. 미치겠다. 오자마자 이런 걸 봐야 돼. 맛있죠? 아, 가려고 머리. 와, 걸쭉하면 맛있겠다. 홍수는 소금이지. 못 배워서 못 배웠어. 에? 아, 소금 여기 계시는구나. 세 명이에요, 어쨌든 우리. 네, 이겼죠? 소금 아니야, 소금? 아, 참 싫어. 짭조름하게 먹어야지. 배움이 부족해요, 그냥. 야, 아빠가 해쳤네. 아빠가. 커피 많이 좀 말고. 네. 이게 설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설탕은 상상을 못하겠네요. 이태리 사람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주는 느낌이 그렇지 않을까. 홍수는 지역에서도 엄청 꿈이지. 얼마나 좀 더 말해야 돼. 네, 그래야지 이게 완전 맛있어. 이거 뭐예요? 네, 이거 봉알랭이에요. 이거 더죠? 이거 맛있네요. 이거 더죠? 상추 드릴까요? 상추? 아니 아니야. 아, 여기 또 잘. 형 왜 자꾸 콩국수에 소금 쳐? 아, 취향이야 왜? 형도 인정해. 콩국수는 아니, 그게 소금인데 약간 소금은 달게 달아요.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설탕 조금 치약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설탕을 이빨 쏟았어. 너 따라하고 국물을 좀 더 네 그래갖고 지금 국물 더 드릴까요? 아니 아니요 소밍아웃인가? 소금 파로 여기 오늘 소밍아웃 생굴? 어 생굴 생굴은 먹잖아. 생굴 안 먹어. 너 지금 안 먹어도 어른 되면 없어서 못 먹어 이제. 오 저봐. 아 아 이거 안 찍혔나? 실수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이제 내가 다 흘렸으니까 내가 다 먹을게. 아 진짜 다 내 거. 실수한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야. 응? 다 넣어도 될 거 같아. 조금 넣어요. 아 미안하다고 미끄러졌다고 이게 젖어서 그릇이 그나마 배불렀을 때 망정이지 진짜 배 됐으면 와 국물 원샷 이거를 이거를 원샷 이거를
지금 세팅이 벙커돔에 쿨링, 에어컨, 냉방 모드로 지금 약하게 틀어놨는데 솔직히 쿨링 영상을 제가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고 마음에 안 든다는 댓글도 많이 있는데 일단 뭐 택배가 많이 늦어진다는 거는 뭐 저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주문이 밀리다 보니까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좀 급하신 분들 어쩔 수 없이 뭐 주문을 취소해야겠죠. 뭐 그거는 저도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꼭 필요한 제품이면은 뭐 오래 기다려서라도 받으면 되는데 저도 사실 최근에 그 A형 이너텐트 개선된 제품을 4월 초인가 주문하고 입금을 했는데 지난주인가 도착했거든요. 갑자기 왜 카카오뱅크에서 14,900원이 나갔지? 아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프리미엄이 14,900원이야?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 맞다 뭐 긴 설명을 드린다기보다 쿨민 제품은 지금 19만원 뭐 20만원이라 칠게요 20만원 가격인데 에코플로우보다 세요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바람 세기가 에코플로우보다 세고 냉각은 에코플로우보다 더 차가운지는 뭐 제가 비교 테스트를 뭐 측정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람은 더 세고 뭐 에코플로우가 냉방 성능 1500W 쿨윈이 1600W라는데 뭐 뻥스펙이라고 쳐도 에코플로우는 139만원인가? 아무튼 100만원 넘잖아요 얘는 20만원짜리고 20만원짜리인데 비슷한 성능이면 당연히 쿨윈을 사는 게 맞고 그리고 샤오미 미홀은 더 싸잖아요 근데 문제는 샤오미는 냉방이 켜졌다가 그냥 송풍됐다가 지 맘대로 꺼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쿨윈은 하루 종일 어제부터 밤에도 제습 모드 틀어놓고 새벽인가는 아마 좀 추워서 껐을 거예요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틀어놓는데 지금 냉방 모드가 안 꺼지고 계속 잘 작동을 해요 안정적으로 에코플로우랑 미홀이랑 쿨윈 세 제품만 놓고서 하나 사라 그러면 당연히 쿨윈 사죠 가성비가 가장 좋으니까 아무튼 지금 제대로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완전 만족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안 시원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오래 전부터 이런 휴대용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영상 올리면서 여러 번 강조했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안 시원하다 가정용 에어컨처럼 그렇게 시원하지 않다 나무 그늘이나 블랙 코팅 타프 아래서 조그만 텐트 켜고 틀었을 때 그냥 땀 안 흘리고 낮잠 잘 수 있는 정도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벙커돔도 낮에 잠깐 해 들면은 지금 위에 타프를 안 쳐서 더워요 얘를 켜도 더워요 근데 만약에 타프를 치면 여전히 덥겠지만 조금 낫겠죠 그래도 습도가 내려가니까 쾌적함이 다르고 기대에 못 미치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모든 장비에는 장단점이 있고 단점만 보이면 그 장비 못 써요 단점이 있어도 장점이 훨씬 더 많고 그 장점이 나한테 필요한 거면은 그거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쿨윈 에어컨으로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은 에코플로우 쓰셔도 만족 못 해요 네 둘 다 써본 저의 솔직한 사용 소감입니다 저는 여전히 쿨윈은 정말 가성비 최고라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안내 경고 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 비가 더 많이 올 건가 봐요 아 비 또 온다 아, 날씨가 진짜 아 비가 또 와요
어, 형, 저녁 몇 시에 먹을 거야? 너는 몇 시에 먹을 생각인데? 배고프면. 나도 같은 생각이야. 어쨌든 7시 전엔 안 먹을 거지? 당근이지, 동벌. 그러면 이렇게 계속 비 오면은 어떻게 숯불 할 거야? 무조건 쓰다 먹어야지. 8시 넘어서는 비 안 오거든. 아, 근데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이따 가봐야 될 것 같아. 너 어디 있어? 나 내 텐트. 어, 알았어. 짠. 왜 이렇게 달아? 지금도? 엄청 맛있는데? 형 좋아하겠다 이거 달아서. 바바리야. 술을 지금 사과 사과 맛 있잖아요. 사라졌는데 없었어요. 저거 마시면 돼요. 말씀 떠오르지. 뭐라 그러고 있어. 나중에 첫째가 아니라 첫째한테 마셨더니 아무나 다 발길 맞는 거예요. 발길이 거의 똑같이 있어. 안전벤지랄 거면 신경 쓰지 않고. 얘는 그게 있어야겠더라고. 고기 먹어야 되는데. 아. 아, 이제 김치를 씻어서 넣으셨나? 아, 김치 씻은 김치 들어가니까 맛있네 이게. 몰라 나도. 그냥 특수부위라고 써있더라고.
누웠는데? 어? 처음에 본 이 길쭉한 거 진짜 고소한데? 나 못 먹어봤어. 수부위라고 하네. 명나물 초인데? 맛있다니까? 응. 맵지도 않고. 안 주무셨어요? 아직도 안 주무셨어? 어, 빨리 대피하라고 가세요. 방금 들었잖아, 빨리. 기다리시라고. 침수됐다고? 어디요? 안에 텐트는? 좀 전에 막 비 많이 와서 그랬구나. 저기 분이 공인이 되네. 세미님 얘기하네. 아, 여기 분이 계속해. 아, 여기 좀 많이 보였네, 그리고. 여기가 좀 왔거든요. 저기가 더 늦어. 아, 좀 전에 비가 쩔어 보는 거 같아. 저렇게 해서 꽃게 됐는데.
맞아.